트위치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줌맞짱토론 2회차 진행을 맡은 미미누, 본명 김민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무야호! 의 표현 중 무야호 각 음절 중 어떤 음절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냐라는 주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도와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일단 무 맡으신 논객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알통문 미쳐버린 사수생 김현중 논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망가져버린 쌈디 무용준입니다. 야는 네. 제가 맡았고요. 호를 맡은 논객님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샤코 부서진 빅나리 보이 이타용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 맡은 이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객님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토론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야호 음절 순서대로 처음 진행은 무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김영준 동기님 어떤 자료로 출발하실 거죠? 1번 자료 저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동기 1번 자료 화면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야호 이 주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해당 프로그램의 명은 무한도전입니다. 맞죠? 무야호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음절이 아닌가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논리를 들어가신다. 알겠습니다. 사진 잠깐만 키워주시겠습니까? 저 중간 부분만 보이면 되거든요. 네, 그 부분만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인가요? 김영준 씨랑 많이 닮았네요. 본인 맞죠? 제 성형 전입니다. 잘 개그맨, 되셨네요. 네, 외국 그 개그맨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냥 재밌어서 확 떼달라고 했습니다. 재미없는데요? 감사합니다. 김영준 동객님, 그 무한도전을 자주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전 자주 본 적이 없습니다. 무한도전을 자주 보신 적이 없다고요? 저는 1박 2일 봤습니다. 1박 2일은 일요일하고 무한도전은 토요일에 하는데요? 토요일엔 축구했습니다. 지금 무한도전 본방 시청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본인의 첫 번째 공고로 무한도전이 무야호의 근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나태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렇게 자폭을 하시면 토론이 진행이 될까 싶네요. 그냥 축구계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반박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한도전에서 파생된 무야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일단 개소리 잘 들었고요. 다음 근거는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웃으시는 건가요? 웃지 아니요, 전혀 마세요. 웃는 게 김민우 아니라. 농객님, 정중한 태도 저는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닮아서 미소가 많아요. 엄마를 닮아서 미소가 많아서.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엄마는 미소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인지 아십니까? 꺼무이키 나라. 거미 이렇게 날아 자려온가요? 우리 사실 시청자 10대, 20대 분들이 가장 또 정보 검색할 때 날것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 사이트가 나무위키죠. 이 사이트에서 무야호를 검색했을 때이 음절의 활용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한자어 4개, 도량형, 무당무속 이런 종교적인 색채까지도 갖고 있고요. 야 같은 경우는 한자 이어서 여러 가지 밈, 이미 사이트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호 같은 경우는 영어 비속어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예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 자료의 양이랑 무야호 중 가장 큰 지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타영 씨는 나무위키에 당신 악플이 써 있습니까? 아니요, 안써 있습니다. 나무위키를 너무 맹목적으로 공격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위키백과를 많이 써가지고 나무위키를 안 써서 그냥 위키백과요? 개인의 견해일 뿐입니다. 위키트리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 이제 자료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자료 화면에 공개되었습니다. 끝났죠? 네, 해당 자료는 야라는 음절을 공공적인 장소에서 지식인이라는 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가져왔는데 공공 자료에서 쓸수 없어서 야민정음이라고도 하죠. 돌려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야라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비교육적이며 좀 타인에게 불순하네요. 지식인에게 물어보기는 조금 그런 음절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저거 본인이 검색한 건가요? 저건 2007년도에 올라온 지식인 게시물입니다. 저거 본인이 2007년에 질문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이따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준 씨? 네? 야동 봐요? 저 가끔 MLB 보고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김민우 농객님? 굉장히 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야인이 보십니까? 데스노트 좋아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하다라는 말이 있는 게 어딥니까? 무하다, 호하다. 당신들은 언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근간이 동사죠. 이 서술어를 만들 수 없는 글자로서는 무슨 기능을 하겠습니까? 사회에서. 무하다, 호하다. 아무런 느낌, 하지만 야하다. 어쨌든, 그 의미 자체를 담는 거가 의미가 있고, 야하죠. 야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서 점수를 좀 획득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농객님, 당신이 야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묻지 마세요. 넷. 1번 자료 보이시겠습니까? 이제 먼저 위에 자료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소리 연구실 슈퍼컴퓨터로 무야호 밈을 분석 의뢰한 결과입니다. 뭐 이미 처음부터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 보시면 음절 순으로 이제 장미 색깔이 무, 초록색이 야, 마지막 보라색이 호인데요. 한눈에 봐도 뒤로 갈수록 지분이 높아져요. 무야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은즉슨 무가 가장 최약체이고 호가 가장 지분이 높다는 걸알수 있다. 뭐 이미 물리적으로 이미 지분이 끝났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토론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 자료 보시면 포켓몬스터의 진화 과정 예시를 가지고 온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거나 어느 드라마, 만화에서도 가장 강력한 최종 보스나 혹은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국룰입니다. 그 말은 이제 무야호 중에서도 단연 호가 가장 세고 지분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해당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것이고요. 무야호, 저희는 지금 한국어 음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장음은 첫 음절에서만 올수 있도록 표준 발음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호가 마지막에 길게 늘어져 있는 건 문학적 허용이죠. 그럴 뿐이지 이제 음절상으로, 음절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무에 장음이 붙는 게 맞는 것이고요. 호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표현인 거죠. 호가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 표현 자체가. 이상입니다. 지금 무야호 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 당신은 매국노입니까? 아니요. 한국 애니도 당연히 최종 보스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최종 보스니까요. 그렇죠. 주인공도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호가 가장 지분이 높다는 걸알수 있죠. 야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야호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어허, 날카로우신데요? 야호? 무라는 접두사가 없었으면 야호라는 말이 예전처럼 밈화가 됐을까요? 이상입니다. 야호. 자주 쓰는데요? 전 자주 써요. 정말 자주 쓰십니까? 엄마랑 통할 때, 야호! 바로 밝아요. 보여주시죠. 엄마 자요, 지금. 일찍 주무시네요. 11시에 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 엄마 늦게 잡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무야호 밈을 탄생시킨 할아버님께서는 아마도 야호라는 글자를 알았겠죠. 그래서 무한하셨을 때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무를 획득하셨고, 뒤에 야호를 붙여서 이벤트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야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야가 딱 부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야호 중에서도 야가 더 본질적인 어휘가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야호에서 야가 부르는 말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격조사할 때 호, 오히려 야보다는 호가 좀더 부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야가 비비기에는 그나마 호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격조사를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호를 인정하고 계신 거죠, 아, 야보다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 제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야발. 야발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야발. 이 게임 메인 캐가 하루 종일 안 말타. 가서 이야기 듣고 오는 거야? 검은 사막. PC 갤러리. 로또 사는 거 깜빡했네, 야발. 일본 연습생 갤러리. 수완실모 영어 수능 갤러리. 아니, 이거 나만 어렵냐, 슈발? 이건 생전 처음 본 단어 집합소네, 야발. 강력한 욕설. 상대방을 향한 비속어도. 자, 방금 김현중 농객님의 케미 좀 흔들렸거든요? 아, 네, 박자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당신 야인이 보는 중이에요? 어허. 죄송합니다. 멈춰. 비속어 자체를 순화시키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휘가 이런 어떤 부정적 어휘를 순화시킨 역할을 합니까? 슈발이었던 아주 비속적인 말을 야발을 붙음으로써 굉장히 순화가 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단어 야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최고 지분을 차지하는 어휘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럼 야엔이의 경우 원래 시엔인가요? 물론 이제 야라는 것이 야민정음에서 특정 이제 비속어들을 순화시키는 의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뜻을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민민민우님, 예, 김민우 농객님께서 말씀하신 야는 이제 야발의 야고, 그러면 그 야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야호 또한 비속어고, 공영방송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님께서 무야호, 즉 나쁜 말을,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는 야호에서 파생이 됐고, 저는 야에, 아까도 제가 나무위키 보여드렸죠? 야라는 그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부정적 어휘를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비속어였던 무시호가 됐겠죠? 그렇죠. 김혜원 농민님, 당신 DC예요? 저 오르비예요. 알겠습니다. 이탕 농객님? 네. DC에 당신 악플 많습니까? 당신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너 악플러지? 야, 남은 4885. 얘기는 서에 가서 하시죠. 있습니다. 두분 중에 자료 제시, 자, 웃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자료 하나 꺼내봐도 되겠습니까? 제 3번 자료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3번 자료 한번 같이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는요, 우리의 추억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이제 추운 겨울날 몸을 녹여주던 호호 풀어먹던 호빵. 또 어릴 적 이제 집에 TV 이제 투니버스 안 나올 때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주던 호빵맨. 이제 호는요, 그만큼 세지만 또 그만큼 감성적인 음절이에요. 이성과 감성을 모두 가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요? 이타영 씨, 당신 감성충입니까?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호최 몇? 5개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개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호빵 15개 처먹죠. 호떡은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호를 안 좋아해서 호빵은 잘안 먹습니다. 아,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탕농객님. 자, 호빵맨 많이 보셨죠? 저도 호빵맨 되게 좋아했습니다만, 사실 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네. 얼굴을 뜯기도 하고요. 머리를 뜯기도 합니다. 마치 민민민우의 정수리처럼 머리가 비어버리는 저런 장면이 생기고, 심지어는 머갈통을 교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비교육적인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을, 와, 감성적이라고 할수 있을지 저는. 웃지 웃지 마세요. 마세요, 웃지 웃지 마세요,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아, 마세요. 머갈통을 교체한 데서 교체해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물론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은 잔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죠. 이타영 씨? 네. 호빵 말고 오빵 어때요, 오빵? 당신 세균맨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빵 좋아해가지고, 오빵. 저는 호빵 좋아합니다, 호빵. 알겠습니다. 네. 아, 잠깐 눈물이 나, 네. 죄송합니다. 아, 아, 웃지 눈물. 마세요. 예. 아, 아, 제가 웃는 게 아니, 예전 갑자기. 예, 잠깐 과열된 것 네, 같은데. 점수 감, 아니, 아, 이게 너무, 아, 애니메이션이 너무 감동적이네. 아니, 이게 눈물이 나, 여러분 웃는 거 아니에요, 저. 이게 눈물이 나서. 아. 아, 저도 저희 할머니 그만큼 생각이 이제 나서 눈물이 감성적인 나네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거죠. 3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을 무라는 접두사인데요. 사실 무의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은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사실 무한도전에서도 한계가 없는 도전이라 하여 무한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무가 접두사로 쓰였을 때를 감안하면 뒤에 야호는 무슨 말이죠? 없다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야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 네, 김민우 농객님 말씀하시죠. 김영준 씨, 네. 당신은 무지성입니까? 김민우 농객님, 묻혔습니까? 야발. 전 밈이 미쳤습니다. 무, 단어 자체가 없네요. 그러니까 뒤에 음절을 꾸며준다기보다도 무 자체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없는, 없어도 되는 문 자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없어도 되니까 이제 없을 무 아닌가요? 스스로의 내적 모순을 지금 드러냈네요. 네. 없어도 되니까 없을 무인 거죠. 무한도전이라 그냥 한도전이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야한 도전인데요? 그 도전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화면합니다. HMH. 저도요. 전 빠져줄게요. 사실 무한도전, 야한도전, 호한도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건 역시나 무한도전이죠. 이상입니다. 아까 또그 야민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뭔가 좀 잘못된 개념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카드를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밈 어떻게 형상화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민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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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람입니까? 지금 지방 비하 발언입니까? 저희 부모님 부산 사람이신데 무시합니까? 저희 어머니 거창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기 모습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이 야민 저음이 엄청난 밈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야란 단어. 만능이에요. 훈민 저음까지 야민 저음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현대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지금의 10대, 20대 감정선을 다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저 반론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훈민정음, 야민정음 이전에 훈민정음이 있었죠? 세종 이전에 태종 이방원, 호패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도 먼저 호가 더 앞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 뭐 태종 이방원 말씀하셨는데 한무제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지금 이제 중국 역사까지 건드리시는 건가요? 한무제가 먼저고요. 김영준 씨? 호패법은요,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호를 패라는 말입니다. 호는 쓸모없으니 호를 패라는 법이에요. 김영준 씨, 당신 중국몽을 꿉니까? 전 구운몽 꿉니다. 액자식 구성 잘 들었습니다. 꿈좀 깨세요. 야자수. 야자수가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이 환경적 배경, 이 야자수 같은 그런 어떤 작물들이 없었다면 이랬던 그 자연환경 돌아가겠습니까? 인간사를 논할 때왜 자연은 무시하시죠? 이 야자수 이거 어떻게 말할 겁니까?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무의 상태라고 하죠. 무는 저희의 집이자 돌아갈 곳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곳이고 야자수도 결국 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 이번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새내기 새로배움터 축사 영상의 썸네일입니다. 이제 사진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주가가 높은 현우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입학 축하의 외침으로 호를 외치시고 계신데, 심지어 여러분 학교예요, 여러분 학교. 고려대학교 학교 측도 이제 호를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옹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홍카콜라 선배님에서 따온 그 존경의 의미로 홍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늘어진 것이고요. 김영준 씨? 당신 애국보수입니까? 애국만 합니다. 그럼 진보입니까? 참겠습니다. 5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자료 아하. 나올 것이 나왔죠? 넌 끝났습니다. 여긴 저도 자료를 먼저 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네. 아예 토론장에 좀 나가주셔야 될것 같아서요. 아, 저도 굉장히 한때 좋아했던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호날두 선수죠. 지금은 호라는 의문은 사실 한국에서 배제되어서 네 라는 의문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야호보다 무야호는 당시에 이제 날강두 선수가 탄생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무야호라는 말이 이제 성행하거나 공영방송에 나올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무야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메이야? 8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를 공개하실 네. 본인이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예. 호날두의 호우 이전에 차붐이 계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설 무시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날두의 호우가 그만큼 유명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겠으나, 제가 쓴 호는 정제된 차붐의 애국을 말하는 호이지, 음날두의 호우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농개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나도 광고 알죠? 당신들의 어휘로 대중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습니까?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너가 뭘 못하겠니? 이런 말에 서두른 늘 야로 시작합니다. 무, 호, 뭐가 되겠습니까? 야는 필수 불가결한 어휘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고요. 이걸 꼭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 빨리 나와라. 호.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음문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야라는 말, 저기서 이제 소리를 여는 말문을 트는 말이죠. 야, 너도 영어 할수 있어 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이 희망을 주는 의미는요, 사실 보조사 두입니다. 두의 중성, 뭐죠? 우입니다. 무와 일치하죠. 발음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야는요, 가장 앞에 왔을 때그 의미를 하는데, 사실 무야호에서는 중간의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두와 무는 친구입니다, 사실. 예, 네, 친구예요. 김영준 씨, 연고TV 두니 시절 못 잊었어요? 김두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센 자료 하나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닥 세지 않을 것 같은데. 4번, 네, 4번 자료 아, 4번. 한번 보여주시죠. 호는요, 실제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분명히 호의 길이를 구하는 법을 배워요. 지금 두 분이서 교육 크리에이터라시면서 교육에서도 이렇게 호를 중시하는데, 막말로 호의 길이 구하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 대학이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호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과거와 지금 현재를 모두 부정하는 모습을 지금 만천하에 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의 길이나 야의 길이는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은 그만큼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이고, 문화야는 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어찌 보면 조연이라는 것이죠. 무야호의 본체는 호에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자료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는요, 울어요. 하염없이 웁니다. 항상 슬퍼요. 할아버님께서 그만큼 신나시는 그런 밈에서 맨날 울기만 하는 야라는 친구의 존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자료실 가겠습니다. 저 야인 시대입니다. 울지 않아요. 야인이 될 겁니다. 싸우고 맞서울 거고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이미 과거의 드라마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야인이 될 거야. 꼭이 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야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인이란 저잣거리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자신들끼리 싸움을 하는 무뢰배를 얘기할 때 주로 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친 사람들이죠. 무인 어떻습니까? 무인이란 무를 갈고 닦고 대체로 의군부나 국가기관에서 좋은 곳에 사용되는 힘을 얘기할 때 모두 무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통 그 무인들 중에서 이제 특출난 사람을 호걸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진두환이 당신은 무인 모텔을 가봤습니까? 무인 모텔은 이제 지조 있고 품격 있는 무인만 갈수 있는 모텔이라 제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무인이 아닌데 무를 대표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네. 당신은 호인입니까? 호이? 호이? 죄송합니다. 이타영 씨, 본인 둘리 닮은 거 알고 있어요? 기세를 몰아서 저도 이제 김영준 농객님께 공격 하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전주에 있는 창의 교육학교, 야호 학교이고요. 아래는 공교육 채널 EBS의 유아 한글 교육 프로그램 한글이 야호입니다. 무는 그냥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없을 무를 얘기하시니까 얘기하시는 건데, 아니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공교육에서도 이제 야까지는 인정을 한 거라고 볼수 있지만, 무가 필수적이었다면 한글이 무야호라고 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호남 향후입니까? 아, 전 경기도 사람입니다. 아, 네. 아, 일단 무가 없기 때문에 야호 학교, 뭐 EBS의 한글이 야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 무야호라는 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야호라고 얘기를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것들은 무야호의 밈과 관련 없는 말입니다. 일단 토론의 논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고 토론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야우냐는 무야호민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없어요. 있었을걸? 없어요. 그냥 없어요. 김현중 의원이 이에 대한 뭐 반박이 있습니까? 반박이 완료했습니다. 무슨 반박을 했죠, 본인? 모르겠습니다. 뭔 반박을 했죠? 이쯤 되면은 김영준 농객님을 그냥 보내야 될 때가 좀온것 같아요. 아, 이 자료로 끝낼게요, 그냥. 잘 보이십니까? 김영준 농객 일단은 뭐 게임은 끝났어요. 본인은 3등은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통 나가세요 내용은 그냥. 네, 일주일 전의 통 내용입니다. 알겠어, 오키오, 알겠어. 콘텐츠 좀더 다듬어서 내가 전날까지 전달줄게. 탕웨이 번호 좀. 야스야스. 영준이도 똑같이 7시 호호. 반까지 오면 될 듯. 야스야스. 무스무스로 아직 그러셨어요. 저는 호스호스라고 합니다. 이미 야인이면서 무슨 본인이 무를 대표합니까? 나가세요 그냥.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일단 올바르지 못한 언어 생활로 인해 지금 시청자분들께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무스무스라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자료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7번 자료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네, 7번 자료 화면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일본에 전 세계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극장판이죠.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무한열차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해당 영화는 감독이 제작할 때 무하다, 아까 김민우 농객님께서 무하다, 호하다 이런 말 없다고 하셨는데 무하다라는 말에서 온 무한열차입니다. 무한열차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차가 무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김영주 씨, 본인 탄지로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교주로예요. 김영준 씨, 당신 십덕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죠? 야한 열차편 없어요? 네, 그런 편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야한 열차 궁금하네요. 나도.
일단 뭐 첨언을 약간 드리자면 야한 열차와 호환 열차가 없는 이유는 야한 열차는 어감 자체로 그렇고 호환 열차 또한 왠지 호색한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들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 열차, 무하다. 어떻게 보면 용언의 관형사형이죠. 전성어미가 붙은 무하다, 무한 열차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열차 타봤어요? 아쉽게도 타보진 못했습니다. 호는요, 우리나라 그 자체예요. 보통 호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제 이 상황에서 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매국노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오수, 김민우. 정작 본인도 이렇게 호를 가지고 계시면서 저는 저번 토론 때부터 자꾸 김민우 농객님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수 김영준 없나요? 아, 네. 이 이름과 호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일단 호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서브입니다. 서브. 닉네임, 별명이라고 하죠. 호는 그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인물의 특징을 약간 잡은 누군가가 붙여주는 호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서브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이 삼음절 중에서 메인이 될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 재반박 가도 되겠습니까? 아, 네, 말씀하시죠. 호가 서브라고 말씀하셨는데, 호가 서브할 때 무랑 야는 뭐 했죠, 대체? 네, 지금 보이시죠? 네, 다들 보이실 네, 것 화면은 같은데. 보입니다. 예. 네, 호가 얼마나 필수적이냐면요. 호를 빼면 호손실 나요. 그렇게 김영준 농객님 근손실, 글손실 하시면서 호손실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나 이제 야는 빼도 상관이 없지만, 호는 무야호의 본체이기 때문에 호손실이 납니다. 그만큼 중요하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목 간지럽지 않아요? 네, 뭐라고요? 목안 간지러워요? 아, 저 모통입니다. 제가 또 호해드릴까요? 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두분 다? 호날두를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때문에 준비를, 반박 자료까지 준비를 했던 거였고, 제가 쓰는 호는 정제된 애국의, 이제 호국의 호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바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네, 말씀하시죠. 혹시 야스야스. 호구라고 하셨나요, 방금? 아니요, 제가 호구고, 제가 아, 쓰는 네. 호는 호국의 호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야스야스. 김영준 씨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야스야스. 앞으로는 왁스 말고 무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야스. 이상입니다. 자, 맞장구로 2회를 마치면서 투표장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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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 알아보기 위해서 투표를 시작합니다. 느낌표 투표 띄고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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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가자! 1번 가자! 아, 말 인기 아, 뭔 인기 투표예요! 아, 아니 제 자료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 야, 오수 김민우! 야스야스가 어? 오수 김민우! 본인도 호를 가지고 계시면서 어이가 없어요, 저는. 사과방송 하시죠. 와, 이거 아, 이겼는데? 아, 자, 여러분, 너무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야.